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나코 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예라 개인전 너와 내가 하나인 세상을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 나 하고 싶은 일 정말 잘하고 싶어. 나 잘할 거야. 나 꼭 잘할 거야. 나 어떻게든지 꼭 잘하고 말 거야. 아니 해 그냥. 너 왜 그래? 너 이상해. 자, 우리 형님은 고민이 있습니까? 아, 지금 요즘에 제 뜻대로 안 될까 봐 너무 두렵고요. 그리고 저는 피해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 들어 막 피해자 그리고 막 억울한 마음도 너무 많이 들고 뭐가 제일 억울한데? 여태까지는 제가 일을 할 때 막 하고 싶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돈 벌려고 하고 하라니까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그 하고 싶은 일이 잘 되게 막 사람들이나 지금 사회에서 막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왜 도와줘? 네가 하고 싶은 일에 세상이 무리한 욕심이구만 이야기. 아니 그래서 막 경기도 좋고 막 잘 되면 막 하는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다 어려우니까 잘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너무 그건 떴어요. 네 마음으로 그 세상을 보는 거야. 안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게 다 날 안 도와주는 것 같고 내가 무서운 거지 지금. 내 마음이 그렇게 발목 잡고 있는 거지 세상은 안 그러거든. 세상은 늘 똑같아. 오직 내 마음만이 내 현실을 창조하는데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고 할 때 그 하고 싶은 일이 집착이거든. 네. 어떤 일이에요? 아, 전 그림을 좋아해서 이제 그림 사고 파는 콜렉터 같은 걸 하고 싶은데 이제 그 일은 돈이 아주 많이 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너무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일을 하려면 또 어떤 경제적인 뒷받침이 돼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이 조금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에요. 집착이 바짝 떴구만. 꼭 해야 된다는. 네. 그러니까 안 될 거라는 두려움도 많이 뜨는 거야. 네. 고집이 정말 꼭 해야 돼. 그러니까 못해.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 이렇게 내 속에서 마음이 꼭 해야 된다는 집착이 셀수록 절대 안 된다는 고집 부리는 가해자도 세게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나타나서 남자가 나타나고 하늘이 나타나서 땅이 나타나고 바다가 나타나서 육지가 나타나는 거랑 똑같아. 해야지 딱 이게 셀수록 이게 반대구프가 세게 나타나서 빡 잡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맨날 열등의 집착이 폭망이라는 게 집착이 세면 그걸 하지 못하게 고집 부리면서 거부하는 가해자도 세게 오니까 집착하는 가해자가 세면 그래서 요거를 보는 그 두려움 뺏길까봐 두려움 네. 안 될까봐 두려움 그거를 많이 느껴주면 돼요. 가해자 보는 두려움이잖아. 자 어디 봅시다. 그대의 집착을 내가 보여줄 테니까 어떤 마음 올라오는지 봐. 나 꼭 할 거야. 나 그림 팔고 사는 거 꼭 할 거야. 난 너무 좋아 그거. 반드시 할 거다. 나 꼭 할 거야. 나 꼭 할 거라고!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꼭 할 거야! 꼭 할 거야! 어떤 마음 올라와요? 그냥 떼버리는 애기 같은 마음. 이상하잖아. 그러고 있어. 그냥 하면 되거든? 한번 해봐요, 나한테. 꼭 할 거라고. 나 꼭 할 거야.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 생겼단 말이야. 나 꼭 할 거야. 나 꼭 하고야 말 거야. 근데 나 되게 잘할 거다. 나 되게 잘하고 싶어. 나 하고 싶은 일 정말 잘하고 싶어. 나 잘할 거야. 나 꼭 잘할 거야. 나 어떻게든지 꼭 잘하고 말 거야. 아니 해 그냥. 너 왜 그래? 너 이상해. 너 막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그게 집착이야. 되게 이상한 거 몰라? 그냥 하면 돼. 그리고 재밌게 즐기면서 하면 돼. 근데 이러고 있다? 집착은 왜 생기냐면 망상에 빠졌어. 온 세상이 나만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할 거거든 나 엄청 잘하는지 니네 다 봐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혼자. 남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 다 자기 일하는 데 빠져갖고 너 혼자. 되게 이상한 거야. 나는 누구한테 잘 보이고 잘한다고 이렇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재미있으면 되거든. 그리고 만약에 여건이 안 되면 조금 이따 해도 되거든.
여건 될 때? 나는 행복하려고 하는 거지. 이 일을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잘하고 싶어 하는 게 뭐야? 아니 잘하고 싶어 하는 건 남들한테 보여주려는 놈이야. 네, 너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게 아주 이상한 거다? 이 세상 누구도 인정해 주려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 주면 되는 거지.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살지 너를 쳐다보면서 너 잘했다 이래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냥 내가,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하면 돼.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중요해. 내가 잘하든 못하든도 안 중요해. 내가 개발세발해도 내가 행복하면 하면 돼. 내가 인정하면 돼.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세상이 인정하는데 너는 지금 그걸 인정해야 돼. 너무 두려워. 왜냐하면 이제까지 살면서 네 뜻대로 살질 않았거든. 솔직히 네 뜻대로 하라고 해도 네 속에 여자는, 너 김혜김씨지아가? 네. 김혜김씨 여자는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여자야. 남편 뜻대로, 부모 뜻대로. 여자는 자격이 없어. 내 마음대로 살 자격이. 그래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했고, 또 누가 그거 해보면 좋다고 하면 그 말을 받아들이고 늘 그렇게 살았어. 네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를 인정해주고 산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얘가 너무 두려운 거야. 누구한테 인정 못 받을까 봐 두려울까? 나한테. 너 한 번도 인정 안 해줬거든. 네가 하고 싶은 걸, 남이 아니라. 인정 안 해줘서 그 말을 한 적도 없어, 사람들한테. 나 이거 하고 싶다고, 아버지 나 이거 할래요, 뭐 이렇게 한 적이 없어. 네 마음을 인정을 안 해줘. 이해 못 받은 그 여자가 너무 두려워. 이해 못 받을까 봐. 그래서 이제까지 참고 있다가 이제 마음 공부하니까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근데 얘가 나를 인정을 할까? 얘가 나 너 자빠져 있으라고 할까? 아우 너무 무서워. 야 나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나 잘할 거야 잘할 거야 뭐 이러고 있는 거야 너한테. 그러면서 착각해. 세상이 나 인정해줘야 된다고, 안 해줄까 봐 두렵다. 아니, 세상 사람들 다 자기 일하고 있는데 막 보고 있다고 착각해. 네가 이해해주면 되는 건데.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지, 그치? 되게 되게 두려운 애가 있어. 내 마음 인정하면 안 된다고, 내 마음 절대 이해 안 해주겠다고 고집부리는 애로 살았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해받겠다고 막 소리소리 지르니까 너는 또 두려운 거야. 얘가 넌 줄 모르고, 너한테 인정받고 싶은 줄 모르고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을까 봐 얘가 이런다고. 아니 네가 이해해 주길 바래. 아, 저는 한 번도 저한테 잘했다고 칭찬해 준 적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걔가 뭘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 어차피 또 하면은 또 얘가 나한테 뭐라고 할까. 아 너무 두렵다. 비난받을까 봐. 근데 비난하는 주체가 누구든? 한 번도 밖에서 비난을 안 했을 거야. 근데 네가 너를 비난하니까 그게 무서워. 내가 애자가 무서운 거야. 네. 한 번도 인정 안 해주니까. 왜 인정 안 해줬어? 그냥 항상 부족한 것 같았어요. 항상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게 가해자인 줄 알아야지. 네. 그게 가해자야. 그리고 만약에 실패했어, 손해보고 그래도 에이 이거는 경험이지? 다시 하면 되겠다 이래야 되고, 비난의 소리가 분명히 올라올 때 이게 가해자인 걸 알고, 가해자 보는 두려움,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지. 네. 너 자신한테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 딱 느껴주면서, 그 약자 느껴주면서 하면 되지. 근데 처음으로 네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기도 엄청 두려운 거야. 했는데 네가 니까지 꽤 그렇지 뭐. 니가 원하는 거 했는데 꼴 좋다 막 이럴까 봐, 비웃을까 봐 너무 두려운 거야. 네, 지금도 계속 너 안 될 거야, 너 해봤자 안 될 텐데 뭐하러 하려고 그래 하고 계속 저를 가해하고. 가해하지. 네. 왜 그럴까? 내가 인정해주면 그 가해자 마음이 계속 올라오지 않거든? 내가 걔를 나라고 이해를 안 해줘. 그게 나로 딱 보여야 되거든? 네. 자, 내가 가해자 할게요. 잘 봐. 나보고 어떤 마음 올라오는지. 네가 뭘 한다고? 야, 잘 되겠냐 그게? 그만둬. 뭘 새삼스럽게. 네가 뭘 한다고 니까지 깨. 여자가 수치나 당하지 말고 그만둬. 뭘 잘해 네가. 아이고. 나 보니까 어때? 이 마음 보니까. 아 너무 그렇고 몰라.
본인인 거 모르겠지? 네. 굴욕감과 수치는 뭐야? 가해자야. 똑같이 가해자 올라와. 그냥 가해자로 거부하고 있어. 거부하기만 하지. 이게 나구나. 두려움은 올라와? 네. 두려움. 두려움도 올라오지? 그러니까 굴욕적이라고 무시하고 수치 주는 가해자. 그리고 두렵다고 거부하는 가해자. 이것만 느껴. 합체돼서 가해자 자체야 그냥. 계속 내가 가해자 보여주면 저게 나구나 해야 되는데 그냥 두렵고 수치 주고 똑같은 가해자가 올라와서 하고 있어. 그치? 네. 자, 내가 살면서 되게 고소하게 느낀 적이 있었어. 가해자 쓰면서. 집착하는 가해자를 못 봤네. 언제 고소했냐면 남자가 폭망할 때 고소해. 기억이 팍 오지. 자, 뭐야 하나 얘기해. 어렸을 때는 동생이 혼날 때, 동생이 저보다 잘못했을 때, 네, 못할 때, 저보다 공부 못할 때. 응, 공부 못할 때. 자, 약 올려줘. 야, 너 그것도 못해? 야, 너 이것도 몰라? 야, 어떻게 한 번 얘기하면 딱딱 못 알아들어? 어떻게 이것도 모를 수가 어떻게 있어? 한 번에 알아들어? 야, 너도 똑같은 거 맨날 틀려 갖고 와. 이러니까 안 되지. 너 머리가 나빠서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났어. 정말. 어떻게 한 번에 알아듣냐? 진짜. 너 고소하지? 네. 저 어렸을 때 동생 엄청 구박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구박으로. 왜냐하면 내가 너무 열등감 올라와. 딸이 여자라서. 김혜 김씨. 남자만 보면 열등감이 올라오니까 이 열등감이 뭐냐면 너 여자지 하면서 수치주는 가해자야. 근데 그거를 안 보려고. 나를 수치주는 가해자를 버리고 안 보려고 하면 그거에 끌려가서 딴 사람을 계속 수치주게 되거든. 특히 내가 옆에 있으면 너 여자지 하면서 비교되면서 올라오는 게 남자잖아. 그러니까 남동생한테 계속 그걸 하면서 즐겼던 거야. 근데 즐기는 줄 모르고 나는 동생을 위해서 얘가 잘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구박했던 거야. 근데 그 즐기는 가해자. 그 가해자랑 합체돼서 너무 좋아. 막 즐기고 조롱하는 게. 너 자신한테 조롱하는 것도 즐겨. 한 번도 인정 안 해주고 늘 그것만 쓰는 거야. 좋아갖고. 이렇게 하면 더 잘할 거라고 하면서. 너 경영이 맨날 구박하고 수치 주면 걔 더 잘할 거야. 잘해야 돼. 너 왜 이것밖에 못했어. 이러면서 막 즐겨. 남편한테도 많이 했을 거야. 남편한테도 똑바로 못할 때. 해봐 남편. 그 TV만 보고 그 스포츠 중계만 보고 있으면 뭐해. 책이라도 읽어야지. 그 시간에 책을 읽어. 너 너무 한심하지 않아? 그리고 주말에 맨날 이렇게 누워만 있어. 뭐라도 해야지.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서워. 합리적 논리적으로 갈구니까 차라리 일반 옆에네처럼 야! 너야 속이 터져 뭐 이렇게 하거나 여보 양말을 뭐 이렇게 안 하고 얘는 아주 지능이 높게 갈구네. 뭐 스포츠 뭐 어쩌고 저쩌고 뉴스도 보고 뭐 자기 관리하라고 하니까 막 진짜 너무 무능한 열등이가 올라와 막. 네, 그랬어. 그러면서 막 우월이로다 막 갈구면서 재밌었지, 그치? 가해자를 우월이로 썼잖아. 아 근데 그때는 재밌는지 모르고. 지금 재밌어. 지금 재밌잖아. 안 재밌어. 다시 해봐. 아니, 재밌어. 재밌잖아. 아, 지금은 약간 재밌다는 거 알겠어. 알겠지. 네. 그래서 재밌어서 그 집착하면서 했던 거야. 그걸 알아차려야지 얘가 가라앉는데 그 가해자를 못 알아차리니까. 그러니까 거부하고 싫다는 거 그 가해자는 나쁘다만 붙잡고 있지 가해자를 얼마나 네가 좋아하고 즐기고 있는지 인정 안 해주니까 가해자가 계속 올라오겠어. 즐기게 되지. 즐기는 놈을 인정 안 해줘서. 이제 이해되지? 네, 이해는. 이제 다시 봐. 내가 네 가해자 보여줄게. 야, 네가 되겠냐? 어? 그거 해서 되겠어? 에이, 폭망하지 말고 여자가 뭘 해. 그냥 있어. 수치당하지 말고. 어? 되겠어, 네가? 그렇게 미술에 정통하고 이런 사람들 잘 못하는 걸. 안 될 거야, 너 안 될 거야. 자, 어떤 마음 올라와? 아, 좀 아픈 것 같아, 이제는. 저게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아프지? 네, 그동안 나한테 저랬구나 하니까. 이제 조금 인식이 돼, 네, 그치? 저게 나구나, 가해자. 이게 나로 인식이 돼야 돼. 그 다음에 가해자를 쓸 때 주로 이렇게 써. 너 어떡할래? 어? 그래서 어떻게 살을래? 그렇게 무능해서. 그렇게 한번 얘기하면 어? 제대로 똑바로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면 너 어떡할래? 큰일 났다 너. 너 큰일 났다. 아이고 너 어떡할래? 근심 걱정. 딸이 똑바로 못할 때 동생이 똑바로 못할 때 근심 걱정이 올라오죠. 지금 딸한테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
그거 가해자인 거 알아야지. 근데 그 근심 걱정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생각해. 너 내 가해자 보는 두려움을 안 느껴. 버리고 가해자로 합체되니까 나한테 버림받은 두려움은 근심 걱정으로 협박하는 가해자가 돼버려. 약자 인정 안 하니까 너 큰일 났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또 수치 주는 가해자 보는 두려움을 인정 안 하니까 이 수치 주는 가해자도 똑같이 나를 갖다 너 큰일 났어 너 어떡할 거야 너 응? 그따위를 할래? 막 이러고 수치 주고. 지금 가해자 통가해자가 뜬 거야. 그 가해자가 나라는 게 인정 안 돼서. 자, 협박하는 가해자 근심 걱정 딸한테 하는 거 한번 해봅니다. 협박을 해. 아, 지금 딸이 미국에서 취업을 안 하고 한국으로 자꾸 오겠다고 해서 제가 협박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 야, 너 뭐라도 미국에서 해야지. 너 거기서 기회가 훨씬 많잖아. 너 미국 대학 졸업했으면 미국에서 인정해주지. 한국 와봤자 별로 인정 안 해줘. 너 그럼 한국에서 들어가봐. 너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 적응 못해. 안 돼, 안 돼. 너 그냥 미국에 있어야지. 어딜 한국으로 와. 야, 어떻게든 미국에서 무서워. 있어봐. 나 무서워. 어우, 나 너무 무서워. 야, 너 한국 들어와서 취업하면 또 금방 나 무서워. 엄마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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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지. 협박하지 마, 무서워. 그냥 미국에 있는 게 편해. 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내 마음 좀 이해해봐. 무서워, 무서워. 아니, 네 마음 알지? 다 너 잘. 뭘 알아? 이게 지금 알아? 아니, 지금 알면서 얘기해 지금. 지금 막 눈 동그랗게 뜨면서 네 마음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가해자가 얘기하지. 지금 내 마음을 알아. 이, 어우, 두려워갖고 살이 떨려 진짜. 그 가해자밖에 안 해. 두려움 하나도 안 느끼고 계속. 두려운 약자 인정 안 하니까 걔가 가해자가 돼서 본인도 협박을 하고 안 될 거라고 애도 협박하고 계속 가해자 하면서 못 알아차리네.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이것 때문에, 이 가해자 때문에 가해자가 일을 하니까 폭망인 거야. 그래서 네가 협박해서 걔가 잘 될 것 같으면, 잔소리하고 협박해서 근심 걱정해서 애가 잘 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애들은 잘 됐어. 엄마들이 주로 쓰는 게 이거예요. 이제 가해자 알겠어? 통가해자야. 그러면서 자기는 가해자라는 거 인정 안 하고 근심 걱정 올라고 하니까 자꾸 피해자로 가서 난 두려워 뭐 이러고 있어. 뭐가 두려워 네가 지금. 눈이 너를 이해해. 너를, 네 마음을 내가 알지. 근데 진짜 어우 정말. 그리고 빼앗길까봐 두려움 느끼면서 그거는 약자라고. 아니 그거 가해자야. 너를 협박하잖아. 너를 협박할 때 피해자로 느끼면 안 돼. 그게 가해자야. 너 큰일 났다 너. 너 큰일 났다 어떡할래. 너 잘 안 될 거야 이러고서 그 가해자가 또 딸한테 너 큰일 났다 너 왜 들어와. 돼 미국에서 얻어. 어? 미국에서 해. 왜 여기 와. 너 큰일 났다. 너 큰일 났어. 너 큰일 났어. 이러다가 또 나한테 너 망할 거야. 너 큰일 났다. 너 큰일 났다. 너 어떡할래.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라. 너 어떡할래. 너 무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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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거야. 그 두려움이 무슨 약자여. 네가 약자도 버려갖고 가해자하고 너 괴롭히고 딸 괴롭히면서 자기는 피해자를 잡고 한다. 그러면서 피해자 붙잡고 협박하는 가해자 하면서 억울하다고 막. 왜 억울할까? 너 이해 하나도 못 받았거든. 뭐 하려고 할 때마다 너 자신한테 해봐 그래 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안 해줬거든. 그러니까 딸한테도 똑같이 하는 거야. 딸이 너거든. 너거든. 그러니까 걔가 엄마 나 이렇게 할래 그러면 아니 경험하게 내비둬야 될 거 아니야. 한국에 들어와서 조금 하다 안 되면 또 가겠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아가 이렇게 하진 않고 너한테 한 그대로 안 해 딸한테. 아니 그 말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는 했어. 근데 마음이 그게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 근심 걱정 파동으로 아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랬지. 걔 마음을 이해해줬냐고. 이해해준다고는 한 것 같은데. 자 이해 어떻게 해줬어 해봐. 그래 네가 그렇게 마음이 힘들면 한국 와야지. 너 마음 편한 데서 일은 해야지. 엄마 나 가는 거 원해? 나 가면 좋아? 진실을 원해. 진실로 얘기해줘. 아니 진실은 미국에 한 몇 년 더 있다 왔으면 좋겠어. 나 싫은데. 그러니까 딸은 이거야. 이해받고 싶은 거야. 딸도 자기 자신을 이해 안 해주는 애고야. 그러니까 뭘 한국 가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 왜? 수치 주는 가해자가 계속 너 안 될 거야. 똑같이 협박하고 있다? 네네. 모녀가? 너 안 될 거야. 이러니까 나는 엄마한테 가서 엄마가 나한테 용기를 주고 이해받고 막 이렇게 느끼는 거야. 딸은. 근데 나는 나한테도 그렇게 하는 가해자인 게 이 가해자에 못 벗어나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줘. 가해자 수치인데.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자기 마음부터 교정해서 제대로 쓰면서 하지 않으면 결과가 안 좋은 거야. 맞게명이 와서 이 마음을 엄청 풀어야 돼. 여기서도 도반들하고 붙어. 아까 악이랑
이랑 셋이 끝내줘. 이 협박하는 거 알죠? 아주 그냥 같이 풀어. 와갖고 알았어? 네. 풀어갖고 이거 엄청 느끼고 네가 수치 주고 있는 거야. 너랑 딸을 다. 네. 뭘 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해해 주려면 그냥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가해자가 안 올라와야 되거든? 가해자가 안 올라오려면 이 가해자 보는 두려움을 느껴서 약자가 돼서 어 너무 무서워 무서워 이거 느껴줘야 되거든? 죽어도 안 느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약자가 전부 가해자가 돼서 계속 수치 줘. 뭘 하려고 해도 허용을 안 해줘. 가해자만 안 올라오면 그게 허용이야. 그래 해봐라. 마음은 막 올라오는데 괴롭고 안 될 것 같은데 입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지, 그치? 그 가해자, 협박하는 가해자 보는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돼. 엄청 풀고 그리고 허용한 상태에서 딸도 허용해주고 너도 허용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안 해주는 거지, 지금. 협박하는 가해자. 이제 알겠어?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마음 올라오면 그 마음 보면 두려워, 안 두려워? 평소에 그 마음에 끌려갔잖아. 쎄서 엄청 풀어내게 하고 그 알아차리고 허, 이 마음이 두렵구나. 이 마음이 가해자 마음이니까 날 폭망시키고 딸을 폭망시키잖아. 알겠지? 그거 내려갈 때까지 하여튼 여기서 풀고 맞계명으로 와서 풀고 그거 분리하고 한다. 그리고 딸을 받아줘야 돼, 그 마음을. 한 번도 이렇게 허용 안 해줬어. 나한테 허용 안 해주는 사람은 자식한테도 안 해줘.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 딸이 엄청 이해받고 싶어, 지금. 이해해주면 딸이 엄마한테 진짜로 상해. 그때는 엄마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럼 엄마 하면서 또 미국도 생각한다고. 근데 지금 너무 두려워 거기 있는 게. 엄마 옆에 와서 좀 쉬고 싶은데 지금 나는 내 마음이 한 짐이야. 딸을 이해해 줄 수가 없어. 그 가해자로 내 여자와 딸의 여자를 전부 수치주고 가해하면서 근심 걱정으로 니가 하는 거는 니까지 거 다 폭망이라고. 딸 왜 못 들어오게 하는 줄 알아? 걔가 옆에서 폭망하는 꼴 보기 싫어서 그래. 너무 두려운 거야. 그걸 자기가 보는 게 너무 무섭고. 안 돼, 안 돼. 와, 알겠지? 응. 아우, 내 미친다, 진짜.